아유, 오늘 진짜. 요새 많고 길고. 나는 요새 고민이 있어요. 고민. 아니 요즘 애들이랑 문법 수업을 해야 되는데 원격 수업에서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너무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들은 고민 없어요? 저 있죠. 체육 농구 체육 수업 어떻게 해요? 배구 어떻게 해요? 음악 수업을 할 때 뭔가 할 게 너무 제한적이고. 맞아요. 수학도 그렇게 애들이 잘 수업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가르칠 때 많이 어려움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옛날 우리 때랑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희 원래 토요일 학교 갔었잖아요. CAR. 맞아. 점심까지 하고 끝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토요일도 안 가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선생님을 요즘에는 되게 무서워하는 건 없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네, 전화도 막 그냥 갑자기 오고. 제 과제 제출이 0시, 12시까지였는데 1시에 카톡 와가지고 쌤, 제가 오늘 바빠서. 근데 그나저나 다원쌤 어디 갔어요? 늦죠? 맨날 늦어. 여러분! 늦어요. 주인공이야, 주인공.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밖에서 여러분들 나누시는 대화를 들었어요. 영탐하신 거예요? 네. 영탐은 아니고요. 고민이 많으시죠, 요새. 원격 수업 잘 진행하고 계세요? 그 대면할 때랑 또 다른 점이 학생들이랑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맛있는 거 먹어요? 회식! 좋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생 2회차를 준비했어요. 뭘까요? 학생 2회차. 자, 그 방법은 저 뒤에 있는 교복을 입고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복이요? 네! 학생 때도 잘 안 입었는데. 제가 맞겠어요, 나한테 이제 옷에 맞겠어요, 저게. 어울릴까? 너무 오래됐는데. 여러분들의 사이즈에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출발! 네,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네. 사이즈 맞게 준비한 거 맞겠지? 짱일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앉아. 안녕하세요. 네. 자, 교복은 잘 맞니? 아예 안 맞아요. 갑자기 반말하니까 어색하지만. 자, 얘들아, 지금부터 학생 2회차가 시작되는 거야. 학생 2회차. 그래서 너희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네? 제 선생님 하는 거. 안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수업을 진행할게. 뭐 하는 수업? 뭐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한 수업 아이템은 짜잔! 지금 너희 책상 앞에 있는 단소야, 단소. 살면서 단 한 번도 소리 내본 적이 없어. 아, 단소만? 아니.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단소는 국악기 중에 가장 대중적인 악기라서 꼭 교육적으로 배워볼 가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소의 세계에 같이 한번 빠져봅시다. 선생님 왜 계속 거울만 봐요? 진짜. 거울을 집어넣으세요. 벌점 줘요. 네, 벌점. 아, 근데 단소를 볼 때 이 거울이 필요할 수 있어. 향력이 아주 좋아. 돌았어요. 아주 좋은 자세야. 네, 들고 왔어요, 일부러. 칭찬해요. 네. 자,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시죠? 자, 아니야. 학생은 항상 힘들어요. 공부하느라고. 맞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그럼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원샷 대회를 하실 건데요. 자, 뚜껑을 따시고 한 번에 먹고 머리 위로 터치면 돼요. 자, 원샷 시작!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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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소 소리 내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소리 길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자 원래 요런 병을 활용을 해요. 여기 아래 뉴스 아래다 대시고 자 지금부터 제 표정을 따라하세요. 읍 할 때 이제 송슬기 학생처럼 읍을 하면 입술을 숨긴 사람이 있어. 이거 아니고요. 그냥 입술 다 보인 상태에서 읍. 상엽이 이제 연습해볼게요. 아, 굿굿 잘했어 잘했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렇게 안면 근육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슬기 송슬기 학생 이걸 내리시면 돼요. 얘를 내리시면 힘을 좀 빼시면 슬기야 이거를 아직 먹지 말고 슬기야 이거를 내리세요. 이렇게 살짝 응. 읍. 슬기야 너는 일단 단소 가지 말고 이거 계속 하고 있어봐. 일단 그냥 하고 있어보세요. 단소 기본 자세가 있어요. 단소를 먼저 잡아볼 건데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에 엄지 검지를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지공에 두 개 아래에 좀 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를 오른손 엄지 검지로 잡으시는 거예요. 턱에다가 대서 지탱을 하는 거고 우리 나머지 연주할 손가락은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공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 슬기 학생 박수! 저 친구가 지금 15년째 단소를 불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났는데 오늘 이제 처음 났어요. 오, 어딜 가나 이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미녀가 뭐가 있을까? 닐리리아. 아, 이제 닐리리아 했지. 또 뭐가 있을까? 아리랑이요. 오! 어? 딩동댕. 아~ 나도 알았거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있잖아요. 원래 좀 딱 타고났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소로 불어볼 거야. 너 딴짓하다 걸렸어. 리코더 불면 안 돼요? 저 리코더 불고 싶어요. 안 돼 리코더 안 돼. 우리나라에 국악기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인내심을 기르기가 엄청 좋아. 이 단소는 화를 내고 승질 내고 이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순간 소리가 안 나. 얘들아 배고프지? 이제 슬슬 배고플 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를 위해서 짜잔! 엄청나지? 엄청나지 얘들아? 아, 그래서 이 간식을 그냥 줄 순 없어. 아, 그래서 그냥 좀 줘요. 안 돼, 안 돼. 이제 너희의 그런 집중력과 그런 과제 성취력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부분을 내가 보여줄게. 연주해준 그 부분을 너희 넷이 나눠서 연주를 하면 돼. 나눠서? 나눠서. 슬기. 나눠서. 슬기야. 슬기. 이제 포기하자. 아니야. 다섯 번 안에 성공하면 내가 이 빵을 너희에게 제공하도록 할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 일하면 저 시작도 못할 거예요 우리. 아 나 겁나 잘해. 아, 긴장하지 말고. 자,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선생님, 저희 연습 다 했습니다. 도전하러 왔습니다. 네. 아, 좋아, 좋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 아주 배고픕니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긴장하시고 1차 시도부터 먼저 오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네. 1차 시도, 시작! 진정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야, 슬기를 배려해서 혹시 향엽이가 아, 이제 향엽이가 1차 시도 왔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1차 시도 끝났고요. 그럼 끝까지 부르지 그래. 괜찮아. 아 괜찮아. 4번 남았어. 4번.
자, 그러면 2차 시도 가볼게요. 준비, 시작! 아 진짜 여기 아 이거 뭔가 너 요새 다이어트 하니 혹시? 아 바람과 바람과 향 앉아 뭐야 앉아 자 이제 벌써 이제 세 번의 기회밖에 안 남았어 부담스러워가지고 앞에 보면서 못 부르겠는데 좀 뒤돌아서 불어도 돼요? 어 그럴 수 있어 진짜요? 이게 긴장하면 소리가 안 나거든 오케이 슬기 그렇게 해 알겠습니다. 슬기 화이팅 슬기 화이팅 준비 됐어? 네 준비 시작 나와봐. 슬기 소리가 약간 이상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나와봐. 어디요? 야! 너 이거 뭐야? 뭐가 그만 밑장빼기냐? 슬기 너 이거 뭐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저기. 송슬기. 서양 단소, 서양 단소. 슬기야, 너는 원래 벌점이지만 노력이 가상해서 선생님 벌점 안 줄 건데 실패. 지금 송슬기가 지금 부정을 저질렀어요. 부정, 네. 부정이. 부정을 저질렀어. 어떡해. 자 이제 심기 일전에 너희끼리 이제 단합 한번 하고. 자, 화이팅 화이팅 한번 갑시다. 헤이 헤이 자, 자 아래로 하나, 하나 둘 셋 헤이. 내가 내가 더 볼게. 그래 그러면. 그러면 슬기는 딱 하는만 되죠. 어, 그 마지막 하나. 자, 4차 시도. 오케이, 오케이. 4차 시도. 시작. 아, 떨려. 바람 소리 95%에 단소 소리가 5%였지만 그래도 슬기가 늘었으니까 아, 인정! 예! 얘들아 예. 간식 다 잘 먹었지? 예. 아,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간식을 먹었으니 소화시킬 겸 이제 게임을 하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얘들아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할 건데 네. 어, 미안하지만 진 팀에게는 엄청난 벌칙이 있어 뭐예요 뭐예요 말해줄 수 없어 아, 왜요? 말해줄 수 없어서 너희가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해줘야 돼 알겠지? 네. 벌칙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팀 편성을 해봅시다 남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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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결 성대결 하고 성대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왜요? 자, 왜요? 안 돼요 왜요? 왜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묵지 합시다 묵지 묵지 아 그래요? 묵지 아 묵지 아 묵지 아 예 자 당신팀 어 당신팀 와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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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팀이 나눠졌으니까 먼저 할 팀 정해 대표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 우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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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먼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장신팀 의자 하나씩 가지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준비 시작 학교에서 애들이 운동해 운동 체육 어 그거를 시합 시합하는 거야 실기 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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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반별로 시합해 스포츠 클럽 아니 운동을 체육대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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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 어, 우리 여름에 쉬고 겨울에 쉬고 여름에 여름 여름 방학?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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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말고
SNS? 어, 그건데 다섯 글자. 어? 다섯 글자. 인스타그램. 아, 그렇지. 애들이 선택해, 선택. 한 달에 두 시간 원하는 데 가. 원하는 거 애들이 선택해. 옛날에. 아니, 애들이. 애들이. 선택해, 선택. 선택. 아. 이거 어렵다. 패스. 내가 좋아해. 근데 나 혼자서 좋아해. 혼자. 좋아한다고? 어. 근데 나만 좋아해. 너 말고. 나만. 야, 야구? 아니, 나만 좋아해. 나만. 나만 좋아해? 어, 너는. 백사랑. 어. 월요일 날에 출근하기 싫어. 월요일에. 아, 출근하기 싫어. 어, 그렇지. 어, 어, 나 이제. 다섯 개. 어, 다섯 개 맞춘 거야. 어떡해! 이것도 떨려! 자, 시작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어, 교사 되려면, 이거 시험 봐야 돼! 교사 시험! 교과 수업? 선생님! 시험! 직업! 선생님, 교사! 교사! 선생님, 시험! 교사! 선생님! 보 되는 시험. 우리 이겼어. 끝났어. 임용 고시? 어. 임용배 맞았어. 이거 젠가도 있고 젠가. 젠가? 보드게임. 어. 밥 먹는 시간. 밥. 급식. 시간. 점심 시간. 어. 오. 마우스 말고. 바운스? 말고. 바운스? 마우스 말고. 마우스 말고. 키보드. 유튜브 만드는 사람. 구름이? 유튜브. 구두쇠? 유튜브. 유튜브. 만드는 사람. 유튜버. 다섯 글자. 크리에이터. 어, 정답. 답답해. 답답해? 어, 답답한 거. 답답하다고? 목이 막혀, 목이. 목이 말라? 목이 막혀, 막혀. 막혀? 답답해? 어. 고구마. 어. 먹는 방송! 먹는! 방송! 말고? 어? 먹는 말고? 끝났어, 이제. 땡! 박수! 아, 저. 아, 진짜 아파! 여섯 개! 얘들아, 아까 말한 것처럼 벌칙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잖아. 뭐죠? 자, 뭐야, 그 벌칙은 바로. 짠! 박계기야. 설마, 머리에? 자, 진 팀들은 앞에 와서 앉아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안 깨져!